네, 안녕하세요. 국제아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키나와 답사 여행 11일 차예요. 제가 답사 여행을 10박 11일 코스로 왔습니다.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오늘 돌아갑니다. 오전 비행기로 돌아가고요. 여기는 오키나와 기노완시에 있는 한인 교회예요. 한국 교회, 오키나와 교회고. 제가 사실은 이곳에서 호텔에서 3박 4박 정도 했고,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묵었어요. 이 오키나와 교회에 오시면은 여기 여러분들 뭐 숙박을 무료로 하실 수가 있어요.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근데 뭐 교회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건 아니고, 뭐 선교사님들이라든가 해외나 다른 지역에서 오키나와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숙박을 제공 하려고 자체적으로 만든 게스트룸이고요. 이곳을 그냥 일반인도 미리 이쪽 교회 측에 얘기를 하시고 예약을 하시면 만약에 방이 비어 있으면 일반인도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사실 그룸 퀄리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욕실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해야 되고 목사님과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 교인분들이랑 또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여기 숙소를 잡아서 잤는데 사실 그냥 일반 분들이 무슨 뭐 숙박비를 내고 잘 만한 그런 데는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혹시 이렇게 또제 시청자나 구독자 분들 중에서 기독교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오키나와에 오시면은 여기 숙소를 미리 말씀을 하시면은 방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주무실 수가 있다. 그리고 목사님이라든지 성도님들의 기도라든지 관심과 축복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아침 7시예요. 아침 7시고 글쎄 열흘 동안 오키나와에 머물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일단은 그집 문제, 차 문제, 학교 문제, 그리고 제 비즈니스의 가능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타진해 보고 알아보려고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비즈니스 아이템은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 네, 제가 지금 여행사와 그리고 유통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시장성이 있다. 특히 여행사는 지금 한일 관계가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해 주시고 좀 약간의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뭐 오키나와에 와서 한국 여행사를 차리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 물론 사실 한국 분들이 뭐제 구독자나 시청자 분들이 놀러 오시고 하시면은 물론 제가 제 여행사에서 핸들링 할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메인은 중국권 시장입니다. 대만, 홍콩, 중국 본토. 그래서 중국 어떻게 보면 자유여행사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과 중국 비중을 중국 쪽에 지금 주 메인 중국 쪽에 그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네, 한국 시장도 물론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재님, 이 시국이 이런 상태에 오키나와 가셔서 일본 가셔서 여행사를 차리신다라는 게 그게 걱정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또 유통사업도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 학교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학교 문제는 따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한 6군데 학교에 상담을 했고요. 한두 군데 정도 저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가고 싶은 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테스트를 3월 달에 보거든요. 3월 달에 테스트를 보고 저희 아들이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패스를 하면은 학교가 정해집니다. 어찌됐건 그래도 학교에 대한 아웃라인도 대충 나왔고 집도 아직 저희가 완전히 정하진 않았어요. 정하진 않았고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그 시세가 어떻고 또뭐 아파트라든지 맨션이라든지 단독주택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가장 큰 성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좋은 분들을 몇분 만났어요. 중국 친구도 대만 친구 제 영상에 이제 나왔지만 다이빙 샵을 하는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 같이 많은 제가 앞으로 일도 할수 있고 제가 이제 중국 시장을 핸들링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교회를 통해서 혹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 분들 좋은 분들도 몇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키나와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외롭지 않게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뭐 국제화제야 뭐 어디 가도 외롭진 않습니다. 제가 워낙 서글서글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어디 가도 사람을 잘 사귀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외롭지 않게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염려가 되는 거는 일본이 사실은 굉장히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늦고 어찌됐건 한일 사태가 지금보다 더 심화가 된다면 제가 이제 일본에 살면서 걱정이 되는 거는 제 스스로가 일단은 제가 또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이 한국에게 어떤 불의를 가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일본 사회에 들어와서 물론 오키나와는 달라요, 물론. 여러분들, 내가 나중에 오키나와에 대한 얘기도 자세히 하겠지만, 오키나와는 아베 정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오키나와 그 시장도, 그러니까 전체 그 메이어라고 하나, 그러니까 오키나와를 전체 총 다스리는 그 정치가죠. 예, 자민당이 아니고요. 70%가 자민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오키나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일본 내에서도 다른 정서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제가 일본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이 혐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에 대해 어떤 불리한 불합리한 어떤 정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일본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과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듭니다. 제 성격에. 그것 빼고는 크게 걱정되는 건 없고요. 다만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아내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적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드밴티지가 많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일본에 온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꾸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뭐 좀 오해를 하세요. 뭐 일본에 돈 벌러 애나 벌러 온 거 아니냐. 저 솔직히 돈 벌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아,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라면 오키나와에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일본에 이렇게 오키나와에 정착하게 된 데는 정말 여러 가지 저의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내가 왜 일본을 택했고 내가 왜 오키나와를 택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공항으로 좀 이따 출발할 거고요. 아무튼 이번에 오키나와 열흘 10박 11일간의 그 답사 여행은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고 좋은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오키나와 정착기 영상을 앞으로 계속 올릴 텐데 이 답사 여행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해외에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이사를 해서 정착을 하게 되면 비슷한 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거든요. 유학으로 갔느냐, 또 사업차 갔는데 그것도 자영업으로 갔느냐, 뭐 주재원으로 갔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비슷한 그러한 걸 겪으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오키나와에도 한인교회가 여기 말고도 두세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건 이 오키나와 교회가 여기 한인교회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고요. 건물은 번듯한데 교인 수는 진짜 많지 않더라고요.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교회 다니신 분들 오시면은 여기 주일날 여기 예배드리러 오세요.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그 따뜻한 성도님들 굉장히 여러분들 아주 좋아요. 와서 예배 드리시고, 좀 오키나와 이제 오늘 떠나는 게 섭섭합니다만 제가 여기 또 11월 말에 완전히 이번 달 말에 완전히 이사를 오거든요. 이사를 오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정말 이번에 답사였지만 그때는 리얼 정착기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오키나와에 대한 토크, 오키나와에 대한 이야기, 일본에 대한 이야기, 요즘에는 뭐 제가 자꾸 그 항일 감정이 표출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와 꿀록꿀록 올라와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부족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그 조회수라든지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이제 여기 정착하면서는 일본에 대한 좋은 점도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무슨 혐일하는 그런 채널은 아니니까 네, 늘 뭐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얘기하니까 그렇게 할 거고요. 아무튼 국제화제 오키나와 성장기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최근에 솔직히 성장이 좀 많이 느려요. 느려졌는데 그래도 제 영상을 잘 챙겨보시는 분들께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화제가 힘내서 영상을 계속해서 찍고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쿄 쪽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영상 올릴 거고요. 가게 되면은 제가 토크 위주로 아마도 영상을 많이 올리게 될 거고, 라이브도 사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라이브를 자주 뵙고 싶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너무 바빠가지고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라이브도 시간 되고 기회 될 때마다 해서 여러분들 직접 실시간으로 좀 찾아뵙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키나와 기노안에 있는 한인교회 오키나와 교회 앞마당에서 네, 네 국제화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숙소에 있는 한 작은 방이고요. 저희 아들도 여기 와서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묵었었거든요. 방은 이제 요런 그냥 컨디션이에요. 깔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저희 교회 숙소를 보여드리는데 이런 방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교회 내에.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러나 여기는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숙소는 전혀 아닙니다. 네, 이곳이 바로 본당입니다. 지금 제가 렌즈가 관광 렌즈라 이 예배당이 굉장히 커 보이네요, 화면상. 근데 이렇게 크진 않고요. 조금 영상이 왜곡됐습니다. 그러나 작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성가대석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몇십 년 됐는데 이 교회가. 그래도 이 오키나와라는 이곳에 한국 사람들이 오셔서 이런 와 번듯한 교회를 지었다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게 대단하고 저는 감사하고요. 이곳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오면은 예배 같이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아실이 따로
이렇게 또 구비가 다 있어요. 이게 교회가 있을 거다 있어요. 아, 저분이 누구냐고요? 비즐하고 계신 분 여기 목사님이십니다. 저기 저분이 네, 여기 청소부가 아니고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랑 동갑이시더라고. 예, 아,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곽영길 목사님이라고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지금 아침에 아이고. 에어비앤비를 예약하셨는데 예. 그 에어비앤비 예약한 곳이 청소가 안돼 있고 그래서 환불 조치한 다음에 이제 장소를 구하셨는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를 예. 문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지금은 현재 한 9개 방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하나도. 네네. 그래서 저희 집을 방 하나를 저기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편하게 일적 가운데 묵고 가시죠. 아. 그래서 괜히 좋은 교제도 나눴고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래서 뭐 신앙생활 안 하는 분도 상관없었으니까 누구든지 저희 교회는 오픈. 아니, 교회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진짜 여러분들, 예, 좋은 정보입니다. 예, 교회 가시면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 특히 뭐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영사관, 대사관은 정말 그 나라의 큰 도시에만 있기 때문에 예,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 생기거나 그러시면은 예, 교회에 오셔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은 성도님들이 각자 다 능력들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어요. 정말 이건 여러분들 팁입니다. 팁.